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3절로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제목으로 말씀 봅니다. 교독합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염려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우연히 성공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음악을 하면서 훌륭한 연주자가 되고자 한다. 그러면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라면 늘 피아노를 가까이 하는 사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바이올린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내가 첼로를 연주한다면 내가 첼로를 가까이 하는 사람. 제가 아는 어떤 연주자는 첼리스트는 얼마나 첼로를 사랑하는지 잠을 잘 때도 첼로를 안고 잔다 그러잖아요. 누구냐고 묻지 말, 잘 몰라. 첼로를 가까이 하는 거겠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책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공부를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늘 운동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냐? 그건 그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미래를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을 만들어요. 내가 죄를 가까이 하는데 내 삶이 복을 받겠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는 건 선택하면 되잖아요. 저는 사람을 만나도 부정적인 사람은 안 만납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야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사람을 만나야 나도 바르게 가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서 너희를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구름을 잡듯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때마다 내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앞자리에 앉더라고. 자꾸 다 뒷자리에 앉았나 보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앞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것 같은 설교 시간에, 여러분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다 키가 작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그분이 키가 작은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으니까 공부를 잘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우리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주의 일을 사모하고 주의 일을 사명을 붙들고 사모하는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새벽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는 것,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을 꼭 지키시길 바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 것을 다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더 가지고 싶거든요. 그럼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처럼 그냥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오고, 오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교회나 가고, 심심해서 교회 가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새벽기도 나오고, 그게 복이에요. 바쁜 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라는 데 많은 거 복이 아니에요. 왜? 오라는 데 많이 가면 어디 갈 거야? 다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 외로우셔요? 외로운 게 복이에요. 아무도 갈 데가 없으니까 난 교회나 다녀야 되겠다. 복이지 뭘.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어. 그래서 난 새벽 기도나 다닐래. 복이지 뭘. 저도 그래요. 오라는 데가 없어. 그래서 난 교회만 있잖아.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누가 불러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갈 데가 없어서 난 교회나 가야 되겠다. 오라는 사람도 없으니까 난 교회 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지만 아무도 찾는 그 사람이 없는 미디안 들판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니까. 다윗 14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오직 하나님만 찾는 거. 왜? 매일매일 하루하루 죽을 것 같은 날들이거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사울왕이 너 궁전에 와서 나를 도와라고 자기가 불러놓고 자기가 죽이려고 하고, 아들 압살롬, 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내게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쫓아내는 이 인생 가운데서 사람이 의지할 데가 어디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빨리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나 보네. 세상에 우리가 믿을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지.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 그건 다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3년 지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많이 좋아질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가 참 우리에게 힘들었다, 힘들었다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이 코로나가 뭐죠?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잘 못 만났고 또 여행도 잘 못 갔고 이런 거 참 많이 불편했어요, 그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이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제가 우리 많은 사역들이 많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더 늘어났고 말씀을 더 깊이 보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복이죠.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한 것을 불편하다고 말하는데 불편은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복이었더라, 복이었더라. 저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받았던 복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네게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내 말을 꼭 지켜라. 내 말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축복하기는 이삭의 한 생에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되게 했죠. 축복하기는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로 16절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들판에 잠이 들었습니다. 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무슨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니 너도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래요. 아멘이시죠?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홀로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사람은 떠날지라도 너는 사람을 피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겠어.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너도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베델 나중에 그가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내 일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내 삶의 모든 소산 중에 열의 한 가지 십일조는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의 신앙의 복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이면 그건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겐 복이다. 야곱, 그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복을 받은 자더라. 요셉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누가 요셉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요셉을 하나님이 지켜서 거기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였더라. 요셉은 자기를 돕고 지킬 자가 아무도 없는 낯선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복되게 하더라 그랬죠. 저는 정말 축복하기는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셔서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면서 엘리는 자신의 거처에서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러자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그 시대가 다 타락한 시대다. 그러나 사무엘은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늘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서 머물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축복합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 새해는 뭐 키가 더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새해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2023년이 나의 삶에 복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될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는 더욱더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기도자로 살게 하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2023년이 복되기를 소망한다면 내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은 반드시 형통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내게 유익할 것 같더라도 그 결국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라면 그건 우리가 결코 그 길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계획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시 다짐도 하고 또 계획도 세울 터인데 첫 번째 계획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새해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 이 계획을 꼭 세우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날마다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